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이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경찰체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 치안감은 김 치안감은 행안부 경찰국 출범부와 함께 경찰국장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김 치안감은 1989년 경장경찰로 경찰에 입직한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했고 경찰청의 감찰담당관 그리고 전북지방경찰청의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의 안보수사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쳐서 경찰청 수사안보국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고위직 중에 경찰대 출신 비중이 높다. 초대 경찰국장은 경찰대 외 다양한 입직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 그리고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재청권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나 자치 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게 되는데 이 경찰국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새로운 경찰국을 두고 거기 한 13명 정도로 경찰 간부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 내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경찰 쪽에 올라오는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여기 이런 업무들은 이제 청와대 안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했고 민정수석실 안에는 치안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치안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연락 왔다 이러면은 막 그냥 쫙 일사천리로 지나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경찰 업무 전체를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찰국에 지금 이 치안감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자리들은 그동안 경찰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총경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총경의 이 전체 총경에서 경찰대학 출신이 60%, 뭐 치안감이 한 70% 이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경찰대학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경찰대학이 출신하는 비율 14만 명의 경찰 가운데 경찰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4%, 2.5%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학 출신이 많은 것은 경찰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7급으로 보직 임용이 된다는 겁니다. 7급으로 경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혜 중에 특혜다. 특정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7급의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어디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첫 사례로 이번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의 국장을 비경찰대학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에 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비경찰 출신을 이 고위 간부의 20%씩 쭉쭉 늘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간부들 중에는 순경부터 출발해서 또는 이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상위직으로 올라갈 때마다 좌절하고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내부의 많은 갈등 요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격적으로 경찰대 출신을 경찰국장으로 앉혔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경찰대학에 대한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인적 쇄신에 대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 경찰을 방문했습니다. 오전에 서대문구 신촌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자, 이날 방문은 원래 애정이 없던 것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치안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로 공지했는데 자, 경찰국 설치 논란과 총경 모임을 하나회나 또는 구대타에 빗댔던 이상민 장관의 은사로 일선 경찰들의 동료가 있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은 신촌지구를 찾았고,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연희동에 한 50년 가까이 살았다. 되게 낯익어요, 여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구대장으로부터 이 치안 현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가 사건이 많은 파출소인데 나도 학생 때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글바글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안된 사람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보내잖아요 라고 하면서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죠. 이래서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고생이 많다라고 치하했습니다. 자, 근무자가 입고 있는 외근 조끼를 보고 외근 복장인가 묻고 순찰대 입는가라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이 근무자들의 휴가 일정을 묻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 강원도 강릉과 속초를 다녀왔다는 한 직원의 말에 강릉과 속초도 시설이 잘돼 있다고 말하면서 외국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강릉이 외가이기도 하지만 근무를 해봤는데 막국수 잘하는 집이 참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비공개 환담에서는 이 경찰들을 격려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 이렇게 말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법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뭐이 지지율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 28%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응답률이 11.1%니까 자, 100명 중에 11명 정도. 11명 정도 응답을 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명 정도는 답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쪽 편에 양편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쪽을 답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 여론조사에 불신을 하기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는 대개 답을 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표상으로 3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오늘 의도적으로 이렇게 경찰 지구대를 방문했다. 그동안 이 경찰에서 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극한 대립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일부 총경들이 주도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뭐 경감 경위까지 가세해가지고 30날 전체 경찰 대회를 연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그리고 감찰 뭐 이런 것까지 나왔고 그리고 경찰대학교에 대한 쇄신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 경찰들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찰국에 대한 인사에서도 자, 이렇게 비경찰대학 출신을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치안 행보를 하면서 자, 이렇게 구석구석 이 경찰과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이 배려 뭐 이런 것들 관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찰 개혁도 해야 되고 뭐할게참 많습니다. 노동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뭐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이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 일부 친윤 의원들 그리고 이준석의 버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한쪽 방향으로 쫙갈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역량들을 지금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래서 민생 또 치안 뭐 이런 데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이 옛날 사람들 말하자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대통령 옆에서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이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쇄신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